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 낭만적인 덱을 좀 찾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증강체를 선택하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빌드업을 할 때 일단 디스코를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가스 나온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케일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가 처음에 안 나오면 각을 보는 게 어렵지만 그라가스는 템이 나오지 않더라도 난동꾼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연운 나왔으면 더 팔 필요가 없고요. 자, 탐켄치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야스오가 페어여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양각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1스테이지에 웬만하면 헤드라인으로 사긴 사야 돼요. 근데 열혈 팬캐는 지금 그라가스를 탱커로 쓰는 시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와, 잠시만요. 자, 이거 전리품 먹으면 도박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리품을 너무나 좋아해요. 일단 증강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전부 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전리품 갈게요. 오, 일단 헤드라이너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전리품은 이기면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 쓴 게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 쓴 거 나왔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호자를 추가를 해주고, 자, 여기서 어차피 돈을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뜯으면 그라가스 잡으면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또 이기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아이템을 당장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연운 같은 경우는 쇼진을 위해서 내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모렐로로 갑니다. 자, 이게 나중에 모렐로를 특패한테 넘겨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특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쇼진이 없어도 됩니다. 쇼진 없이 뭐 레드, 구인수, 공속템이 들어가도 돼요. 특패는 진짜 근본 아이템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뭐 쇼진, 구인수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뭐 총검, 레드 이렇게 줘도 되고요. 공속템이나 연운템 둘 중 하나를 챙겨주라는 뜻입니다. 삼신기를 정해드리면 그 삼신기를 만들려고 템을 아끼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가 까이는 게 훨씬 더 손해입니다. 자, 캐넨 이성. 자, 이런 거는 이제 5레벨 찍는 게 좋거든요.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네 마리로도 이길 수 있으면 5레벨 안 찍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5레벨을 찍는 게 맞다. 어? 자, 이거는 제가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냐면 나미가 아니라 캐넨을 위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이길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특패덱을 갈 때 단점이 뒤집개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뒤집개는 웬만하면 먹으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쇼진 각을 보지를 못한다면 그냥 방템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이러면 곡궁템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자, 곡궁 먹으면서 여기서 스태틱을 반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덱은 AP 쪽이기 때문에 스태틱을 만들어도 되는 건데, 만약에 템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9레벨을 찍고 직스를 뽑을 수 있다면 그때는 스태틱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자, 직스한테 막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직스 뽑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만들어야지만 이길 것 같을 때는 그냥 만들고 가고 연운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어, 잠깐만, 이거 진 것 같은데요? 아니, 스태틱 미리 줄걸. 어? 야, 이거 진짜 큽니다. 이게 사실 제가 실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야,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올 뻔한 거를 망칠 뻔했는데 일단 운이 좋게 이겼습니다. 어, 이러면 이제 스태틱을 만들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모렐로를 만들고 빌드업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지팡이랑 벨트, 벨트는 방템으로 갈 수가 있고 지팡이는 특패한테 공템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템이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곡궁이 있을 때는 레드를 만들 수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치유감소 효과 아이템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리품을 먹었으면 그냥 템을 나오는 건 바로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나미는 나중에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성을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디스코 빌드업을 할 때는 사수호자 기반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무가 나오면 아무무를 사도 된다. 무무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깨지더라도 잡는 거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니코는 버리고, 자, 이러면 6레벨 찍으면서 바드 집어넣겠습니다. 자, 타릭도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는 건데, 자, 타릭을 나중에 아예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자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됩니다.
나머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빨리 처리하면서 전리품 효과를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은 템을 줘봤자 세지는 그런 아이템이 없어요. 어? 자, 이거 특폐덱을 할 때는 살인술사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파묻힌 보물도 좀 땡기긴 합니다. 자, 파묻힌 보물로 그냥 갈게요. 아, 곡궁 나왔네요. 자, 제가 이거 파묻힌 보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아이템이 꼬였기 때문에. 자, 이러면 템이 꼬였으니까 레드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스태틱 만들고 그라가스한테 복제기 써버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살인술사가 정말 좋아요. 디스코 볼에서 계속 체력 회복이 되잖아요. 자, 살인술사는 체력 회복이 초과분이 고정피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건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템이 이뻤으면 무조건 살인술사였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졌다. 자, 그래도 스태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잡은 겁니다. 자, 제가 쇼진을 못 줄 것 같으면 곡궁템을 두 개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곡궁템 한 개 남으니까 스태틱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연운 나왔으면 다시 쇼진각을 보면 돼요. 이 덱은 그냥 곡궁이 많으면 좋아요. 구인수 만들 수 있고 레드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구인수가 더 나오게 된다면 소나를 주면 됩니다. 자, 룰루가 나오면 룰루한테 구인수, 곡궁템을 전부 다 줬다가 소나가 나왔을 때 소나한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최종 조합도 일단 디스코 많이, 현혹술사 많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먹을 수 있는 템 진짜 많아요. 자, 지팡이 갖고 오면서 구인수 괜찮고, BF 갖고 오면서 쇼진 괜찮고요. 아니, BF를 뺏겨요? 자, 이러면 이제 방템 준비. 오, 다행히 BF 나왔고요. 자, 이러면 쇼진 바로 줘버리고요. 이거 칠렙 찍고 니코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템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템을 줄 수 있는 게 가고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라가스를 원탱으로 세워놓고 가고일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고일로 갑니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서 굳건한 심장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템을 진짜 막 써도 되는 게, 이게 어차피 전리품에서 또 아이템을 뜯어올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특패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바드랑 교체. 자,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나미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특패한테 넘겨도 돼요. 이게 일성한테 들어갈 때 좋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미 이성을 끝까지 쓰다가 특패 이성이 나왔을 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패 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일성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템을 바로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스태틱은 완전 공템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미한테 넣어놓고, 자, 특패는 더 좋은 아이템을 주면 돼요. 자, 여기서 특패한테 주기 좋은 아이템은 일단 피읍템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셔의 이빨 같은 걸 줘도 돼요. 자, 쇼진이 있는 상태에서 내셔의 이빨은 굉장히 좋다. 자, 곡궁이 또 나왔어요. 어차피 레드는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럼 내셔의 이빨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여기서 나오는 거 보고서 결정을 내릴게요. 자,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돈 수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8레벨 때 돈을 빨리빨리 많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9렙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템을 보시면 완전히 공템만 나왔습니다. 근데 공템만 나와도 괜찮기는 해요. 일단 내셔의 이빨, 쇼진 구인수가 한 개 더 나오는 상황. 이거 그냥 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릭 금방 버릴 거니까 타릭한테 도장을 넣어놓고, 자, 나머지를 그냥 쇼진 구인수를 나미한테 다시 주고요. 내셔의 이빨을 특패한테 줄게요. 자, 이러면 이제 소나템이랑 특패템이 전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소나 2성 나오면 1등이에요. 어? 자, 방템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난공 불락이 나왔다. 자, 난공 불락 괜찮거든요? 자, 템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신체를 먹는 것도 좋은 플레이가 될 수가 있고, 자, 근데 난공 불락을 먹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덤블조끼 용마를 일단 그라가스 주고요. 자, 이렇게 공템이 꽉 차있을 때는 찬란한 유물 같은 거는 별로입니다. 저기서 공템만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열혈펜을 먼저 넣어줬는데 열혈펜 들어갈 필요 없었네요. 자, 열혈펜은 헤드라이너한테 템을 주기 위해서 넣는 건데 어차피 타릭한테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제가 빨리 돈을 써가지고 헤드라이너 찾으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증강체 고민하다 시간이 늦어서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쓰겠습니다. 자, 타릭 갖다 버리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 잡아야 되는데 헤드라이너라서 패스. 그라가스 일단 모아놓고
나 니코 붙었으니까 쓰고. 아 자크 EDM도 원래 좋은데 돈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주문술사 아리도 원래 괜찮거든요. 이것도 돈이 없었으면 썼다. 아 펜타킬 카서스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조금 헤드라이너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왜 애매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우리가 필요한 기물이 에코랑 자 그 다음에 난동꾼을 대체할 수 있는 자크 이 정도였는데 전부 다 헤드라이너로 나왔습니다. 일단 에코 같은 경우는 3원짜리니까 의미가 없는 상태였고, 자크 EDM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맞지만 돈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쓰기가 애매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특혜가 남으면 대박인데, 자 특혜 안 남으면 그냥 워모그라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워모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헤드라이너가 아리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리도 활용 가능했습니다. 자 템이 휴어진 내셔의 이빨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혜 2성.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케넨이 필요가 없거든요. 나르도 필요가 없고 헤드라이너가 없기 때문에 열혈편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현옥술사로 바꿔줄게요. 자 워모그는 일단 자크한테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아 돈을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 필요한 기물 특혜 말고는 찾은 게 없습니다. 에코도 못 찾았고 뭐 이성을 찾은 것도 없고 헤드라이너 찾은 것도 없고요. 이거는 돈을 조금만 더 쓰고 나서 9레벨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스테이지부터는 이기고 지고가 저 전리품 보상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돈을 더 쓰겠습니다. 일단 5원짜리는 잡아둘게요. 블리츠 감시자. 자 디스코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았는데 블리츠라도 나왔으면 일단 쓰긴 써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니코 갖다 버리고 자 방템 전부 다 블리츠한테 넘겨주고요. 자 이제 룰루 빼고 타릭 들어가면 5 디스코를 받을 수 있긴 한데 룰루 이성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긴 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이렇게 하고 도장은 일단은 럭스를 줄게요. 자 이거 도장을 왜 럭스를 줬냐면 어차피 현옥술사는 나중에 직스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럭스 쓰다가 직스로 바꾸면 되는 거고 자크 같은 경우에도 일라오이로 바뀝니다. 자 이게 중간에 사현옥술사를 쓰면서 EDM을 쓰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살짝 헷갈리는 상태로 나왔어요. 자 보시면 블리츠 그리고 에코 쓰면서 주문술사 감시자를 원래 같이 쓰는 건데 자 블리츠가 감시자로 나오면서 에코를 쓰는 게 살짝 애매해졌습니다. 그럼 에코를 안 쓰게 되면 키아나를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자 일단 복쟁이는 그냥 럭스 이성한테 쓰도록 하고요. 자 레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드는 일단 패스. 이거는 그냥 방템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BF 고르면서 거학 하나 갈게요. 그냥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9레벨 가면 됩니다. 잠깐만 이러면 거인의 결이 하나 거학 하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9레벨을 한 두 번 정도 더 버틴 다음에 돈 많은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직스 나왔고요. 자 이러면 일단은 바드랑 직스랑 교체하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거학이랑 거결은 직스랑 자크한테 나눠서 주고요. 자 바드는 일단 들고 있을 겁니다. 이따 럭스 대신에 바드를 쓰면서 루시안 들어가고 재즈 시너지를 챙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5코 이상이 만약에 많이 나오면 현옥술사를 다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자 특혜가 2덱한테 좀 셉니다. 와 돈 진짜 많이 뜯었어요. 자 문제는 황금알이 벌써 터져요. 자 황금알 터지는 곳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템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밸류만 강화시켜주면 게임 끝입니다. 특혜덱은 이 상태로 조합이 마무리가 되면 절대 1등이 안되고 9레벨 가서 5코 이상이 많이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1등이 되는 덱이기 때문에 9렙각을 항상 잘 보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혜덱 할 때는 처음부터 각이 나올 때 보통 그럴 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전리품을 먹었을 때는 3코스 리롤덱을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3코스 리롤덱 각이 없었기 때문에 특혜덱을 간 거예요. 자 뭐 딱히 먹을 거 없잖아요. 방템도 꽉 차있고. 자 이러면 이제 유닛을 갖고 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면 일단 자크 갖다 버리면서 일라위로 교체하면 될 것 같고요. 자크 빠지니까 럭스 갖다 버려도 되고요. 자 키아나는 에코를 안 쓰기 때문에 안 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성이 나오면 쓸 겁니다. 자 자크랑 일라위랑 교체. 자 돈 써보고요.
자, 럭스 빼고 루시안. 이러면 일단 조합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주문술사가 안 들어가긴 하는데 주문술사는 소나 안 나오면 안 쓰면 돼요. 이게 원래 바드랑 루시안 자리가 없기는 합니다. 그냥 5코인 이성 나오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직스 이성, 소나 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에코 못 쓴다고 했으니까 갖다 버리고 이자 보고요. 자, 그리고 주문술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는 주문술사는 그냥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스킬을 많이 써야지 주문력이 올라갑니다. 스킬 많이 쓰는 그런 주문술사가 아닙니다. 자, 얼추 됐으니까 직스 이성도 나왔으니까 자, 그냥 삼성각 보면서 이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9레벨 단계에서 헤드라이너가 딱 이런 상태에서 직스 나오잖아요. 그럼 직스 삼성을 한번 노려봐도 됩니다. 또 여기서 돈 뜯으면 직스 사놓을게요. 자, 룰루가 지금 주문술사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직스랑 같이 하이퍼팝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룰루는 그냥 붙으면 쓰세요. 아, 키아나 이성. 아, 근데 키아나 막상 이성 붙이려고 하니까 쓸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붙여는 놓을게요. 이거를 왜 붙여놨냐면 오코 삼성 찍으려고. 원래는 키아나 갖다 버립니다. 자, 루시안 페어. 자, 그냥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딱 이 정도 덱 구성을 해놓고 10레벨을 봐도 됩니다. 자, 이건 보석 건틀렛 고르면서 직스 하나 주고요. 자, 챔피언 복제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룰루한테 그냥 쓰고 갖다 버리고 이자를 봐도 됩니다. 야, 지금 살짝 고민돼요. 10레벨을 찍을까? 아니면 9렙 단계에서 삼성을 같이 볼까? 근데 이거 10레벨 그냥 안 가겠습니다. 그냥 삼성 찍을 거면 찍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나머지 5코 헤드라이너. 자, 그 중에서 일단 루시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루시안 쓰는 사람 있어요? 어, 루시안 이성. 자, 이러면 이제 룰루한테 쓰고 일단 루시안을 붙이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현혹술사 두 개 빼고 5코 이성을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혹술사를 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뺄 수 있는 현혹술사가 남이랑 바드인데 남이 바드가 빠지면 지금 시너지가 좀 많이 빠져요. 이미 루시안도 이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일단 조합을 최대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하나가 더 있다면 지금 특페한테 쇼지엔 내셔 이빨 모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직스 헤드라이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직스 두 마리 쓰는 게 더 세요. 제가 해봤습니다. 자, 소나. 자, 소나 이성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블리츠는 그냥 포기. 나머지 사야 되니까. 자, 그래도 제가 삼성을 보려고 이렇게 어지럽게 플레이를 하는 건지 원래 정석 조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바꾸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루시안이 먼저 이성이 나와서 바드를 빼기가 어려우니까 사현혹술사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 뿐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루시안 이성 나오기 전에 소나가 먼저 나왔다? 그럼 당장이 나미를 갖다 버리면서 소나한테 템을 넘겨주고 현혹술사를 두 개 먼저 내려줬을 거예요. 먹을 거 없네요. 그냥 적응형 투구 하나 가겠습니다. 요리기성. 자, 소나 페어 잡아야 되고요. 자, 직스도 잡고 싶긴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헤드라이너 노리면서 삼성이나 노릴게요. 자, 오코스트를 5마리 이상 잡으면 헤드라이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다 4마리씩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진짜 소나 일라오이 빼고 자, 트페, 직스, 키아나, 요릭 여기서 헤드라이너 나오면은 다 갖다 버리고 삼성을 찍는 거예요. 어? 근데 진다? 지금 상대방이 10레벨을 찍었습니다. 자, 일단 일라오이 이성 나와가지고 일라오이 삼성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오히려 좋아요. 시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지금 당장에 룰루를 갖다 버리고 요릭 이성이나 키아나 이성이 들어가면서 일라오이가 1성이다 보니까 일라오이 템을 넘겨주는 것도 좋거든요. 자, 전투를 한번 볼게요. 일단 특패랑 직스랑 좀 붙여놓는 게 좋긴 합니다. 마법 정력 깎은 거를 특패가 때리기 위해서. 아, 근데 아칼리를 못 이긴다. 자, 이러면은 이제 5코 2성들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소나 2성 나왔으니까 그대로 소나로 가고요. 자, 쇼진 고인스 스태틱 그대로 소나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디스코를 그냥 내려줄게요. 자, 룰루도 그냥 빼주면서 자, 이렇게 다 빼면서 이자를 챙기고 자, 삼성 노리는 플레이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일단 템부터 넘겨줄게요. 아 괜히 템 고민하다가 늦어가지고. 자 P25에 7스테이지면은 완전 풀 데미지 맞으면 죽거든요. 아 근데 평범한 아리덱인데 아리덱한테 지는게 좀 말이 안돼요. 일단 아칼리 피할 수 있는 배치를 하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어 그래도 많이 잡았거든요? 자 빨리 돈 써볼게요. 자 지는 필요 없고 지는 쇼젠이나 블루 없으면 필요가 없는데 일단 자리가 없습니다. 아 소나 넘겼고 일단 요릭은 헤드라인 안 나와요. 자 일라오이 붙이고 어 직스 2성 두 개? 자 이러면 직스 2성 쓰는 게 그냥 더 나아요. 특패 갖다 버리고요. 그대로 아이템은 그냥 직스한테 넘기면 됩니다. 자 키아나가 아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키아나는 버려야 될 것 같고 자 요릭 한 마리 남았거든요. 제발 한 번만 이겨주면 됩니다. 아 역시 직스 2성 두 개가 더 세요. 그죠? 제가 진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 각이 보입니다. 자 직스도 두 마리 남았고요. 잠깐만 이러면 다 팔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가도 이기거든요. 이거는 유튜버니까 지더라도 한번. 자 직스랑 요링만 노리면 됩니다. 아 제발 이러면 2등이다. 오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아까 아칼리가 7마리였거든요 아칼리 노리다가 끝난 것 같아요. 안 봐도 상대방도 다 팔았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